네, 시청자 여러분, 저 여기 국회로 왔습니다. 국회 대회실인데요. 지금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많은 월남전 참전 용사들께서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한국 베트남전 파병 60주년 그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고요. 사실 핵심은 뭐냐면요. 그동안 우리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우리 용사들이 제대로 예우받지도 못하고 대우받지도 못한다 그런 문제의식들을 좀 갖고 있던 터에 갑자기 우리 군이 우리 군 장병들이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 베트남인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사건을 베트남 사람이 한국의 그 좌파 단체들의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걸었어요. 그 재판 1심이 그 베트남인한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건 결국 뭐냐면 우리 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는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과 그 참전 가족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잘못된 판결이라서 굉장히 화들이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참전 용사들께서 모이셔서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현장 취재를 나왔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60주년 이 세미나를 취재하러 잠깐 나왔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예. 원장님 잠깐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 김형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 1심 판결 때문에 다들 화가 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게 예. 우리 베트남 참전 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것을 우리 법원이 인정해버린 그런 판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벌써 이게 60년 전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 이것을 기획한 사람들은 한 20, 30년 전부터 네. 기획을 해왔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좌파들 중에도 당연히 아주 좌파죠. 예, 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수정이란 여성분인데요. 네. 1990년대에 소련에서 네. 유학을 갔다가 네. 소련이 망할 때 네.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 베트남으로 건너가서 베트남에서 아마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예예 예. 예, 그래서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겨레랑 이렇게 같이 네, 코디네이션을 하면서 언론에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들 이 그냥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텐데 그렇죠. 어떤 대처를 해나가실 계획이세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네. 우선 일부에서는 우리 베트남전 파병 60년의 그 의의를 한번 따져보고요. 네. 2부에서는 정말 그 판결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수기하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세미나에서 이런저런 그 논의를 해서 예. 이제 행동으로 나서 실 가능성이 있네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얘기들을 잘 정리를 해서 네. 법원으로도 보낼 거고요. 네. 또 후속 조치로 이제 참전 전후에서도 네. 이런 행사를 계속할 거고요. 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또 학술적인 측면에서 논문으로도 한번 작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 네. 우리 법률을 전공하시는 교수님 통해서. 예. 우리가 베트남전 참전은 언제 시작했죠? 1964년부터 시작해서 1973년에 3년. 예, 예. 네, 완전 철수. 예, 9년 동안. 9년 예, 동안. 예. 전부 몇 명, 연인은 몇 32만 명? 명이 참전했고요. 예. 약 5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32만 명 참전. 그중에는 예. 두 번, 세 번 다녀가신 분들 그렇죠, 계시고. 그렇죠. 뭐 일부는 있으시겠죠. 네. 예. 32만 명의 우리 국군이 예. 9년 동안 전쟁을 했고 예. 그리고 그중에 5천 명이 예. 전사하셨고. 전사하셨습니다. 부상자들은 훨씬 많죠. 훨씬 많죠. 만 명 이상이 되죠. 특히 고엽제 후유증 그건 10만 명 이상이 되고요. 예. 예. 거의 베트남 참전하신 분의 거의 3분의 1이 이 고엽제 후유증을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우리의 이 역사를 지금 법원에서 완전히 부정한 겁니다. 우리 국군이 베트남에 가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 결과를 2심, 3심을 통해서 뒤집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차제에 잊혀진 역사처럼 마치 어디 내놓기 좀 부끄러워서 쉬쉬하던 역사같이 이렇게 취급됐던 베트남전 참전의 이 그 찬란한 역사. 저는 이건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의 여정을 향해 가는 도정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그런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기억나시겠지만 예. 저희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네. 파병 나가는 우리 국군 장병 아저씨들을 위해서 형님들을 예. 위해서 그렇죠. 길가에서 태극기 들고 예. 환영했던 것, 환송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사실 그 베트남전 참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그간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큰 계기가 됐거든요. 이런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 좌파들은 그 아직 확인도 안 된 거고요. 네. 기억도 없습니다. 다 네. 편집된 기억으로 지금 이 사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 발표 나오시는 분들 또 여기 이 오늘 세미나를 함께 주관하시는 여러 우리 선배들을 만나서 다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 세미나 직전인데요. 얼른 두 분 모시고 말씀 마저 듣겠습니다. 자기 인사 좀 해주십시오. 자기 소개. 네, 저는 예비역 대령 김형석입니다. 월남전에 백마부대 최초 파월할 때 소대장으로 참전을 해서 백마 1호 작전, 홍길동 작전 이런 데서 참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의 계급이요? 당시에 소대장이었기 때문에 소위로 가서 소위로. 중위로 진급하면서 네. 소대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우리 이영철 원사님.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저 청룡부대 일진 65년도 10월 9일 날 캄남베이 상륙해서 동바틴에 진지에 구축하고 까투산 작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했고 저는 분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월남서 네.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이제 그 35년 동안 해병대 생활을 했고 네.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면역을. 예. 그 오늘 이 저 뭐 행사에 참가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원사님 베트남 그러니까 일진으로 참전하신 거네요? 네, 일진입니다. 65년도 10월 9일 날. 예, 네, 그때 청룡부대로. 예. 그때 계급이. 계급이 그때 분대장이었습니다. 하사. 네, 하사. 예, 그 초기에 베트남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고, 그래서 우리 대부분 전사자들이 그 초기에 났다 그러는데 일진으로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많이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는 네. 지뢰를 인해서 지뢰 네, 지뢰에 많이 이제 그 피해를 입고 네. 다음에는 이제 그 스나이퍼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 지휘자나 또는 통신병만 꼭 사격을 하는 이런 그 저격병 예 네, 저격병 네. 그걸 많이 그 전사자가 발생했었습니다. 네 베트콩 저격병들 네네 처음에는 그 전쟁터가 낯설잖아요. 우리랑 지형이 다르니까 어떻게 적응하셨어요? 처음에 저희 그 청룡부대는 그 포항서 그 저 벼감지 유격장이라는 그 뭐랄까 여기 산에서 많이 네, 훈련장에서 그 연습을 네. 많이 하고 갔고 네네. 또 월남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뭐 낯설지 않게 잘 그 전투에 적응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석님, 예, 소대장으로 소위로 참전하셔서 중위로 돌아오셨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마침 옆에 있는 전우가 네. 내가 바로 소대장으로 부임해서 전투한 게 까두산입니다. 까두산에서 한 3개월 동안 작전을 했는데 네. 우리보다 전임 청룡부대가 우리보다 한 1년 먼저 갔기 때문에 아하. 바로 이영철 전우가 네. 그때 청룡부대로서 까두산에서 전투를 하고 네. 이어서 우리가 그 진지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철 원사가 쫙 정리해놓고 난 데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 지역에 우리가 66년도 10월 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피해가 조금 덜 하셨습니까? 까두산에서는 피해가 없었고 주위에 이제 백마 1호 작전, 네네. 홍길동 작전 이건 네. 사단급 군사령부급 작전이기 때문에 네네. 대부대에 참전해서 전투를 네. 많이 했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그때가 60년 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우리가 당시에도 자유의 십자군으로서 당당하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사님은요? 저희들이 이제 그 뭐 받은 교육은 네. 하나의 2년 교육으로서 공산주의 6.25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남은 그 후에 바로 월남전이라는 전선이 그 발생했는데 저희들은 하여간 그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갔지만은 네네. 그래도 그 이념적인 사상으로 우리는 민주주의고 예. 이겨야 된다는 그런 그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뭐 임무를 받고 수행했던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사님 그 지원하신 건 아니죠? 베트남에 가겠다. 우리 청정부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부대가 전부 그 그렇죠 파병 예, 결정이 됐으니까 이연대가 전부 명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예. 저 부족한 부분 부대원들은 이제 보충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베트남 간다고 딱 이제 명령이 내려왔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글쎄 그때는 한참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두려움도 없었고 빨리 가서 네. 어떤 임무를 받고 아까 이 전투에 빨리 임했으면 좋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혈기방장한 예예 특히 해병대는 네. 네. 전부 지원 입대를 해서 하나의 그 뭐랄까 이 젊은 기분 하나의 네. 그 꼭 싸우면 이긴다는 거 그래서 예. 해병대는 그 필승이라는 그 구호를 붙이는데 필승은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승입니다. 예. 그런 구호를 해병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소대장님으로 발령 받았을 때 지시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지원해서 파워를 했기 때문에 지원하셨구나. 장교는 지원입니다. 예, 대부분 다 지원해서 갔고 네네. 지원해서 갔기 때문에 가장 그 어려운 문제가 어머님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겁니다. 네.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 설득이 어려웠을 테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네. 특히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부모님께서는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시면서 네. 너뿐만 아니라 너희 대원들도 모두 살아서 돌아오도록 아이고. 열심히 싸우라 예. 이런 다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실제 부대원들 다 무사히 돌아오셨나요? 부대원들 중에서는 두 명이 전사하고 예. 두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네. 우리가 최초 간 부대로서는 예. 비교적 성공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두 전사한 전후 지금도 기억하시겠죠. 그러면요. 그리고 네. 전사자들의 부모님들 네. 이분들을 가끔 국립묘지에서 만나게 되는데 예. 장교로서 지휘관으로서 지휘자로서 네. 몹시 미안하게 생각하고 예. 만나면 항상 같이 울면서 옛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 지금 국립 저 동작동 국립묘지에 모셔놨습니다. 그분들 다 거기에 있습니다. 60년 전에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수많은 전우들을 잃어가면서까지 이 전쟁을 참전하시고 오셨는데 막상 조국에서는 시선이 아주 차갑잖아요. 네. 그리고 마치 돈에 팔려간 용병들처럼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떠세요? 저희가 파워를 할 때에도 네. 일부 야당에서는 매우 파워를 반대해가지고 네. 즉시 귀국시키도록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나는 것은 네. 당시 박순천 여사가 민주당 최고위원이셨는데 네. 월남전선에 막상 유문 오셔가지고는 네. 너희들이야말로 내 칠자 손자들이다. 고생한다. 예. 대한민국의 네. 최고의 애국자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야당으로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때 가장 용기 백배하게 사기 충천했습니다. 예, 원사님은 어떠십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섭섭하지요. 왜 그러냐면 뭐 국가를 위해서 갔겠다고 보겠지만은 하여간 우리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경제성 그 시발점이라든가 네. 또 여러 가지 봤을 때 월남전이 끝나고 나서 이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잘 살게 돼 있다는 거 이것이 고맙고 미안한 것은 우리 그 전우가 네. 전사했던 그 전우들이 아직도 좀 아쉽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 우리가 당신에게 그 고마움을 표해야 할지 네. 그래서 매년 동작동에서 국군의 날 네. 가서 그 행사를 치러주고 옵니다. 예, 예, 그러시네요. 예. 그래 오늘 이제 행사 막 시작돼야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우리 국민들께 지금 꼭 하실 말씀 한 말씀씩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월남전은 군사력으로 경제적으로 그 당시 남베트남이 훨씬 우세했지만은 정신면에서 국민 단결면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패전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정신적으로 매우 공격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에는 남남 갈등이 있어가지고 매우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를 중심으로 군대와 합심해서 국민이 합심해서
단결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믿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단결하고 같이 싸워야 되겠습니다. 예. 네, 원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소대장님이 좋은 말씀을 미리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하여가 한마디 하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수선한 거 다시 잘 정립이 돼서 전과 같이 이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 일진으로 참전하셨던 우리 이영철 원사님, 그리고 소대장으로 참전하셨던 김형석 소대장님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마무리 말씀에 우리 김형석 소대장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비록 우리가 9년간 5천 명이 죽어가면서까지 지키려고 했으나 월남에서는 졌다. 그러나 북한하고 싸워서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아무리 저자들이 핵을 갖고 있어도 우리 국론만 분열되지 않으면 하나로 똘똘 뭉치기만 한다면 우리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 그 정신을 우리 지금의 세대들, 젊은 세대들한테 꼭 전하고 싶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오늘 행사에서 좋은 결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베트남을 숨겨야 되는 부끄러운 전쟁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 당당하게 내놓을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의 한 걸음이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월남 참전자회 이화정 회장님 잠깐만 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회장 이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이 9년간에 걸쳐 32만 명의 우리 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예. 그 32만 명의 참전 용사들의 모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모임의 회장을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 선친도 베트남전 참전 용사신데 아, 예. 예, 고엽제로 돌아가셨어요. 아유, 안타깝습니다. 벌써 한 30년 됐네요. 예, 예, 예. 베트남 참전 용사 중에 네. 여러 가지 고령이나 고엽제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죠. 지금 현재 약 한 14만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아직 한 17만 명 정도가 예, 생존해 계십니다. 우리 전 예, 생존해 계신 참전 용사들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다 연령들은 좀 이제 평균 79세.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분들이 그동안 우리 근대사 역사에서 감당했던 정말 엄청난 역할들이 있잖아요. 네. 그 베트남전 참전을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십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모든 생활이나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열세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박정희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내려서 64년도에 이 베트남전이 확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예. 존슨 대통령이 부탁으로 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기 시작해서 네. 65년도 8월 13일자로 여기 국회에서 동의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파병이 시작이 되었고 네. 우리 32만 5천 명 전우들은 그 당시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월남전이라는데 그 베트남전이라는데는 우리가 생소한 데지만 네. 국가의 명에 따라서 우리 32만 5천 명이 참여를 했고 네. 그 기회로 우리가 지금 현재 GMP 3만 5천 달러 이상을 예, 예. 지금 하는데 발판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또 국군 현대화에 제일 우리가 원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은 그때 어디로? 저는 청령부대로 파워를 했고요. 네. 71년도 3월 달에 출국해서 네. 72년도 2월 달에 귀국을 했습니다. 계급은요? 병장입니다. 네. 그때 병들이 있잖아요. 사병. 네, 네, 네. 사병들은 지원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우리 군에서 보내는 대로 갔습니까? 아유, 군에서 보내는 대로 갔지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뭐 혹가다 예. 병과가 좋거나 뭐 좀 후방부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네, 네. 재파월 하신 분들이 몇 분들은 네. 추가로 이제 좀 안전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네. 추가 파월을 한 사람들이 몇천 명 있지만 네. 대부분 다 네. 명에 의해서 우리는 파월을 했지 예. 가고 싶어서 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베트남전을 뭐 이 정의롭지 못한 전쟁 용병 팔려간 군인이라고
종북주사파들이 비난하는데 우리 군이 군의 명령, 국가의 명령을 받고 목숨 걸고 전쟁에 갔다 온 거예요. 당연하죠. 원하는 사람만 간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어요. 종북주사파들이. 그게 좌파들이 그렇게 매도를 하는데 네. 정말 이거 한심스러운 일이고 네. 이걸 왜 지난 정부에서도 이런 걸 잡지를 못하고 네. 먼저도 그 재판에서도 이상한 그 네. 판결이 나와서 네. 지금 붕괴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난번에 15일 날입니다. 예. 지난달 15일 날 여의도에서도 네. 네. 한 만여 명이 모여서 5개 단체가 모여서 네. 우리가 그 윤미향 윤미향 뭐 의원이라고 하기도 참 뭐한 사람입니다. 예, 망언을 했죠. 예, 윤미향이가 네. 우리 참전 용사들을 갖다가 뭐 학살자로 매도하고 네. 특별법을 만든다 그런 걸 정신 빠진 그런 인간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분개하고 있고 네. 또 제가 바로 그 사람을 영등포 경찰서에 예. 명예훼손으로 네. 고발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국가들이 어느 나라들입니까? 참전한 국가들이 미국을 네. 비롯해서 네. 태국, 필리핀, 네. 호주 네. 등등 한 16개국이 참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6.25 때 그 유엔 16개국가 참전하듯이.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 여러 나라의 군인들이 네, 네, 네. 월남이라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참전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5천 명이 전사했다고 제가 네. 알고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이 돌아가신 거네요. 5,099명이 전사하셨고요. 네. 예. 한 12,000 명이 네. 팔다리가 잘리는 상의를 입어서 네, 네. 평생 그 젊음을 만끽하지도 못하고 네. 참 어려운 생활 속에서 불구자로 네. 이렇게 우리가 평생 보냈습니다. 또한 베트남전 그 파병 초기에 네. 많이 그 전사자들이 났다 그러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우리랑 워낙 뭐 다르잖아요. 여러 저 지형이 다르고 네, 예, 예. 전쟁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그때 피해를 많이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베트남전을 우리들이 네. 잘 모르는데 전후방이 없는 네, 네. 그런 완전히 그 저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전투를 했고 네. 또 특이한 점은 월맹 정기군도 있었지만 네. 지역에 있는 인민해방군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 네, 베트공 베트콩이 있었죠. 예, 베트콩이 예. 바로 인민해방전선이라는 네. 그 사람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싸웠기 때문에 네. 민간인들이 총을 안 들으면은 그냥 민간인이고 농부고 네. 네. 바로 삽이나 꽃갱이를 던져버리고 총을 들으면 바로 그게 베트콩입니다. 베트콩이 되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식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당연하죠. 전후방도 없었고 예. 뭐 시야 구별도 없었고. 처음에는 그냥 그 월남 그 농촌의 농민인 줄 알고. 네, 그렇습니다. 방심했다가 이 기습당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쪽에 전사자가 나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예. 또 시야 구별도 안 됐을 뿐더러 네. 적이 어디 있는지 아군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 우리가 전투하기가 엄청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전개됐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몇 년간 우리가 전사자도 많이 나고 고생하다가 이제 월남이라는 곳에 지리적으로나 또는 전투 지형적으로나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상승 국군의 위용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그 전투 우리 전술을 네. 그때 최명신 사령관님께서 예. 추구를 했습니다. 그게 중대 방석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매복 네. 작전 네네. 그게 참 미국군에서는 그런 걸 시도도 안 해봤고 네. 또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최명신 사령관님께서는 독자적으로 우리가 전술 방어를 하겠다 해서 그걸 고집하는 바람에 그나마 우리 전우들이 희생이 덜했다고. 방석 작전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중대 방석이라는 건 앞뒤도 예. 없이 적 진지에 들어가서 네. 우리가 그 원형으로 방어 진지를 추구해서 그래서 방어를 했고 그러면 또 스스로 했고. 적군 사이에 포위돼서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 예. 그런데 그 작전이 몇 개 들어가서 네네. 그동안 우리가 피해가 그래도 덜 했던 거고 다른 네. 연합군에 비해서는 한국군이 많이 그 위세를 떨치고 용감하게 예. 성과도 많이 낸 걸로 그렇게
지금 전사에도 예.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그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그 영화들 있잖아요. 예, 예, 예. 베트남전 소재로 예. 비판하기도 하지만 또 예. 베트남전이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 전쟁이었는지를 네, 리얼하게 보여주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근데 그동안 이게 제대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깝고요. 예. 저 월남 참전자 중앙회에서도 네. 많은 그 전사 자료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 쌓았던 전사 기록이나 자료들을 가지고 네. 우리 정부에서도 예. 우리 국군 장병을 위해서나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자료를 좀 발췌를 해서 네네. 그런 영화를 기록 영화를 좀 만들어서 많이 좀 홍보를 했으면은 하는 게 참 안타까운 네. 심정이고요. 예. 지난번에 뭐 우리 건국전쟁이라고 네. 네. 그런 그 다큐멘터리 그게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 역사를 알리는 길인데 네. 그런 역사를 우리 참전 용사들의 베트남전의 60주년을 기해서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좀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기 청룡부대로 참전하셨다 그랬는데 네, 청룡이면은 해병대. 네. 예, 우리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의학, 그다음에 의료대 전부 다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청룡부대가 특히 희생이 많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많았는데 저희들은 항상 그 퀸원에서 뭐 캄란에서부터 예. 새로운 작전 지역을 평정을 네. 어느 정도 해가지고 맹호 부대나 백마 부대에 인계를 해주고 네. 계속 전방으로 전진을 해서. 최후에는 이제 저 호이안 지역이라는 그 아, 예. 예, 다낭 바로 밑에 있는 예. 거기까지 저희들이 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8년 8개월 동안 예. 청룡부대가 많은 부대를 예, 이전을 했죠. 예, 그래서 희생도 예. 컸고 고생도 많이 한 걸로 선배들한테 들었습니다. 그 후에 베트남은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 여러 번 가봤었고요. 네. 예, 작년 10월 한 15일쯤 네. 그 뽕잎뽕엿 그 우리 학살했다고 하는 데를 네네. 제가 직접 우리 저 국장들하고 네. 몇몇 기자들하고 해서 가서 저희가 현지를 봤습니다. 어디쯤 디엠반이라는 그 예. 성이 있습니다. 디엠반 예. 군. 하노이 쪽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 다낭에서 예. 한 다낭 쪽에서 15km 아, 다낭 후반 쪽인데 예. 예. 그 청룡부대에 있는 데서 네. 제가 바로 그 디엠반 그 1대대 3중대에서 근무를 했고 전투를 네. 해봐서 예. 가보니까 바로 제가 옛날에 싸웠던 데가 바로 뽕잎뽕나 그 근처예요. 예, 예. 거기서 작전을 했던 기억도 나고 네네. 그 위험한 지역인지 그 당시엔 몰랐는데 이번에 가서 그 재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네네. 현장을 촬영을 해서 이번 재판부에도 그 기록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도 작년에 베트남을 한 갔었는데요. 예. 제 선친이 근무하셨던 곳이 다낭이라 가지고 아, 예, 예, 예. 거길 가려고 갔다가 결국은 못 가고 이제 올해 꼭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네, 한번 가시죠. 제가 베트남 가서 놀랐던 게 네.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도 안 하고 또 잘 몰라요. 그리고 한국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하더라고요. 아, 당연하죠. 예. 오히려 저도 작년 재작년에 갔을 때 예. 베트남의 제한군인의 회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만나서 같이 친구처럼 예. 이렇게 저 서로 교류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왔고 네. 또 하나 좀 그분들이 부탁하는 것은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 네, 네. 그 고엽제 2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쪽에도? 아, 엄청 그렇지. 많습니다. 예. 고엽제 2세들이 제가 네, 직접 가서 네, 눈으로 네. 확인을 했는데 하노이에 가서 하노이에 이렇게 집단 그 제한군인의 옆에 그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네. 그 2세들을 그렇겠네요. 수용을 네. 해서 치료를 네. 하는데 한국의 의료 혜택도 좋고 네. 약도 좋으니까 아. 좀 그거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용산에 좀 들어가는 기회가 있어서 아, 예. 수석님한테 그런 말씀도 드렸고 아, 그래요. 앞으로 예. 민간 차원에서 우리가 네. 같이 좀 적십자사를 통해든지 전후회에서 같이 협력을 알겠습니다. 해서 의료 혜택을 좀 주는 거 이런 게 네. 민간 교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저 좌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네. 우리 그 베트남에서 현 정부나 거기에 과거에 전쟁을 같이 했던 그 친구들도 네. 우리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을 네. 하지 그렇더라고요. 절대 예. 적대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단지 네. 이상하게도 이 좌파 몇몇 사람들이 네. 매도를 해가지고 예. 우리 참전 용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 참 안타까운 알겠습니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월에 선거 끝나고 나서 네. 베트남 다낭 쪽을 꼭 가볼 생각인데요. 한번 같이 가시죠. 예,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바로 그곳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제가 그 생각까지 못했어요. 네, 네. 베트남의 민간인들 중에 고엽제 피해를 입은 특히 어린이들 경우에 네, 맞습니다. 많을 거다. 예, 예, 예. 그 거길 제가 꼭 가고 싶습니다. 아, 그건 하노이 쪽에 있고 예. 제가 안내를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 방송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파 국민 여러분 네. 그리고 또 대통령과 이 주요 관계자들이 이 방송을 저는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맞습니다. 참전자회 회장으로서 네.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저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그 32만 5천 명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이번 그 뽕잎뽕넛 재판 사건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법무부하고 국방부하고 지금은 많이 협조를 해줘서 저희가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참전 용사들은 끝까지 우리 자유를 지키는데 앞장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간 교류 활동을 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예.